안녕하세요. 전녹수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예고한 대로 윈도우 돋보기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화상 키보드나 오늘 다룰 돋보기 기능은 일반 사용자가 쓸 일이 별로 없죠. 갑자기 키보드가 작동이 안될때 응급으로 마우스로 불러 쓰겠지만 저처럼 설명 중에 단축키를 보여줘야 할 경우에는 유용합니다. 오늘 다룰 돋보기도 화면을 확대해서 설명해야 할 경우에는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확대할 일이 별로 없겠죠, 그죠? 지난 제 업로드 영상들도 글씨가 작아 잘안 보인다는 댓글이 참 많았었거든요. 사실 돋보기 기능을 쓰면 화면이 어른거려서 많이 어지럽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쓰고 가급적 화면 자체를 확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를 꺼낼게요.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낼 때 컨트롤 엔터라고 그랬죠. 그리고 가지를 내릴 때는 알트 아랫방향 화살표 이렇게 내리고, 지금 이 중에 기본기 기기지 않습니까? 하나 내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윈도우 10이죠.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고요. 오늘은 핫키 중에 돋보기 기능을 할 거죠, 그죠? 핫키를 분류하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다볼 필요 없고, 실행창 활용해 작업 표시 줄에 가면 돋보기가 있거든요. 이 돋보기는 사실은 윈도우 바로가기 키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연관이 돼서 이걸 내려오면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죠? 돋보기. 그래서 요거는 닫아버리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바로가기 키 중에 메뉴에 있는 윈도우 플러스 더하기 키. 자, 이것을 테두리를 쳐볼게요. 테두리. 뭐 빨간색이니까 잘안 보이죠. 그래서 다른 색을 노란색을 쳐볼까요? 자, 오늘은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윈도우 더하기를 치면 돋보기가 호출되거든요. 돋보기 기능이 나오는데 지금 150%로 되어 있거든요. 보시죠? 그래서 이것을 내리면 돋보기는 1600%까지 됩니다. 이걸 계속 올리면 25%씩 해서 1600%까지 갈 수가 있고요. 윈도우 7에서는 400%까지 갈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보기는 세 종류가 있거든요. 전체 화면 렌즈 도킹됨. 전체 화면은 Ctrl Alt F, 렌즈는 Ctrl Alt L, 도킹됨은 Ctrl Alt D. 자, 전체 화면은 아까 우리가 본게 전체 화면, 지금 보고 있는 게 전체 화면이죠, 그죠? 전체 화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이죠. 그다음에 보기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요걸 내려보면 전체 화면은 방금 말씀드린 Ctrl Alt F, 지금 이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렌즈는 Ctrl Alt L. 렌즈를 한번 쳐볼까요? Ctrl Alt L. 그럼 이제 렌즈 모드로 됐죠, 렌즈. 이게 좀 어지럽죠, 그죠? 렌즈 모드. 요, 이것도 괜찮네, 그죠? 이걸 좀 옮겨놓고. 자, 전체 모드. 방금 한 렌즈 모드. 그 다음에 도킹 모드는 Ctrl Alt D. Ctrl Alt D. 그러면, 밑에서 설명하면, 화면을 나눠서 위에는 확대돼서 내용이 보이거든요. 전체 화면. 그 다음에, 이 렌즈가, 렌즈 보실 때요. 렌즈 보실 때, 렌즈가 애매하죠, 그죠? 좀 이렇게 좀, 폭도 좀 넓히고 길이도 좀 넓혔으면 좋겠는데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불편하죠. 그래서 렌즈에도 옵션이 있거든요. 크기 변경은 Ctrl Alt R. 제가 쳐볼게요. Ctrl Alt R 하면 마우스를 이렇게 아래 위로 누르면 늘었다 줄였다 되거든요. 아래 위로 누르면, 그 다음에 좌우로 누르면
또 이것도 폭이 넓었다 줄였다 하죠. 이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로, Shift, Alt, 화살표로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Shift, Alt, 화살표로 이렇게 늘려지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기능이 있고, 마우스 왼쪽을 치면 그대로 되거든요. 예. 접어두고요. 그 다음에 번갈아 보기는 뭐냐면, Ctrl, Alt, M을 치면, 전체 화면과, 렌즈 화면과, 도킹 상태를 번갈아 보는 경우거든요. Ctrl, Alt, M 쳐볼게요. Ctrl, Alt, M. 그럼 도킹 화면, Ctrl, Alt, M. 이게 전체 화면, Ctrl, Alt, M. 돋보기 화면.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색상 반전, 이거 한번 해볼까요? Ctrl, Alt, I. 이렇게 되죠. Ctrl, Alt, I. 그 다음에 옵션을 톱니바퀴 가시면 이제 윈도우 창이 뜨면서 이것을 이제 25%부터 400%까지 증분을 변경할 수 있는데 기본 값은 100%인데 저는 25%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끄기. 지금 만약 이렇게 된 상태에서 끄시려면 윈도우 플러스 ESC 키. 윈도우 플러스 ESC 키. 윈도우와 이것을 누르면 꺼집니다. 자, 다시 하면 윈도우 플러스는 켜지고 윈도우 ESC 키는 꺼진다 이거죠.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자주 써야겠다 하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시면 되죠. 그죠? 지난 시간에도 보셨지만 윈도우 접근성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W로 가셔가지고 접근성에서 어제 한 화상 키보드하고 오늘 돋보기 했는데요. 이걸 그냥 이렇게 부르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나오는 거고요. 윈도우 접근성. 그냥 부르지 마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가지고 시작 화면에 고정하면 이제 여기에 뜰 거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화면에 고정하면 이제 여기에 뜬대 그죠? 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자세히 해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면 여기에 떴죠. 그죠? 만일 이 기능 자주 사용하고 싶다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해 놓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할게요. 돋보기는 1600%까지, 윈도우 7에서는 400%까지. 이제 보기는 세 가지 화면이 있는데 전체 화면, 렌즈 화면, 도킹 화면. 전체 화면 보셨죠? 렌즈 화면 보셨고 도킹 화면 보신 거죠. 그다음에 번갈아 보기는 Ctrl Alt M인데 전체 화면 렌즈 도킹 이 순서대로 계속 번갈아 보는데 핫키는 Ctrl Alt M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일시적 확대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색상 반전은 Ctrl Alt I. 근데 옵션은 이제 증분이 25%에서 400%까지 가능하다. 그다음에 끄기는 윈도우 키 플러스 ESC 키다. 그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는 방법은 윈도우스 접근성에 가서 돋보기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자세히의 작업 표시줄에 고정 이렇게 누르시면 된다 이거죠. 자, 이상으로 윈도우 돋보기 기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남에게 알려주는 도구긴 합니다만은 윈도우 10에서 가장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거든요. 단계 레코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기능은 대충 말씀드리면 상사나 다른 사람에게 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이 조작 단계별로 기록해서 그래픽 파일로 압축해서 전달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니까 다음 시간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요. 다음 단계 레코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